예, 3월 29일입니다. 제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향후 추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뭘좀 정리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제가 지난 에피소드 몇 차례에 걸쳐서 요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도 다들 이해가 잘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될게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국내의 정치학자나 뭐 경제학자들이나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국제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개발자예요. 개발자고 개발자로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는 부분만 관점에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저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이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하는 게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왜 상실하게 됐는지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왜 상실하게 됐는지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죠. 더군다나 그리고 1대1로를 BRI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해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와 중국 경제력 이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기존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기존 기축통화라 그러면은 뭐 달러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이런 거죠. 달러, 파운드, 엔, 제피니즈 엔이죠. JPY.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축통화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기축통화의 이익, 이 달러의 이익, 달러가 기축통화 임무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1경 이상입니다. 1경. 이건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구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은 길에서 볼펜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볼펜 하나 들고 가고 길을 긋다가 박스를 하나 줍습니다. 빈 박스. 혹은 종이를 한장 주는다고 합시다. 종이를 한장 주어서 내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서명을 한 다음에 이걸 자동차랑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축통화 능력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볼펜만 들고 다니면 돼요. 볼펜만 들고 다니다가 종이만 주시면은 종이에다가 서명만 하면은 누구든지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집이나 뭐 토지나 건물이나 이걸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축통화의 막대한 이익인데, 이러한 능력으로서 달러가 지금까지 누린 이익이 1경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익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조를 날렸잖아요. 수천조를 날리더라도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타격을 안 받아요. 타격을 안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그냥 볼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지금 훼손하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이걸 훼손하는 거예요. 특히 1대1로. 1대1로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대략 100개 정도입니다. 정확히 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8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How many? Many nations involved in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공식적으로는 78개 국가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10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1대1로 BRI 프로젝트에 100개. 100개 국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로서 그리고 국제 간의 국가들 간의 결제 통화로서 내 우리나라 돈을 써줄 때 우리나라가 발행한 화폐를 국제 간의 결제 통화로 이용할 때 그때 기축통화 되는 건데 이 100개의 국가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전 세계 IMF 회원국이 194개인데 거기서 100개가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천조, 이천조, 삼천조를 날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적 지위,
점심이죠. 기축 통화 점심이에요. 점심을 중국이 먹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군사적인 측면도 또 문제가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군사 비용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친 예산보다도 두 배가 됩니다. 두 배가 넘어요. 두배 이상을 그리고 중국의 군사 예산보다 미국이 세 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비교 군사력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니까 바로 둥펑 된 거예요. 미국의 군사력이라 그러면 항모전단 태평양 함대인데 이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둥펑 같은 미사일입니다. 둥펑은 동풍이에요. 동풍. 우리 한글로 동쪽의 바람입니다. 이스트 윈드죠. 그러니까 이름이 왜 이스트 윈드인지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동쪽의 바람이에요. 미사일 이름이 이게 마하 한10 정도, 마하 10에서 15 정도로 날아가니까 그러면 항모라는 항모전단, 태평양 함대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와 제벌린 미사일을 비교해 보면 제벌린.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탱크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제벌린은 좀 비싸니까 제벌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벌린은 사거리가 한 3km 좀 돼요. 근데 사거리 한 800m 안팎에 저렴한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지난주죠.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5,000개 보내준 거 그게 저렴한 제벌린의 저렴한 버전, 보급형 버전이에요. 그거는 대당 가격이 한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로 탱크를 잡습니다. 땅땅 잡아버려요. 그죠? 이 관계와 똑같은 것이 바로 동풍과 항모입니다. 항모. 태평양 함대를 구축하는 데는 거의 100조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미국의 태평양 제7함대. 거의 100조죠. 그런데 동풍 미사일 한 방이면 이게 항모 전단 자체가 몰살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굳이 핵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죠? 제블린과 탱크의 관계와 둥펑과 항모의 관계 똑같습니다. 둥펑은 중국산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번에 썼던 킨잘이라든가 킨잘 혹은 뭐 야혼트라든가 혹은 지르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은 도저히 어떻게 뭐 방어를 할 수가 없는 미사일들입니다. 너무 빨라서. 사실 북한도 이걸 이런 기술이 있어요. 어저께 인도도 이 실험을 했었죠. 인도도 어제부로 이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북한이 거기 왜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미군의 어떤 대중 혹은 대러 혹은 대인도 비교 우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토를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딱 맞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방법. 일본, 한국, 그리고 뭐 쿼드라 그러나요? 쿼드라든가 KURD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뭐몇개 나라를 집어넣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베트남까지도 친미 정권이 돌았었죠.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고, 반대로 이제 육지로도 둘러싸는 거예요. 육지를 둘러싸는 것이 러시아가 친미 정권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러시아도 포위하자는 겁니다.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에스토니아부터 해서, 토니아, 스웨덴부터네. 스웨덴, 에스토니아, 그리고 뭐또그 밑에 뭐 라트비아라든가 등등 나라 해서 라트비아, 폴란드 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퍼즐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만 이제 여기다가 미군 기지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미군 기지가 다 들어가요. 우크라이나만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러시아를 포위할 수가 있죠. 러시아를 포위하게 되면은 중국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서 지금 전쟁이 터진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거 뻔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눈에 훤히 보이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중국을 포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포위해야 되고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까지 포위를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에다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전쟁의 원인은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맞다든 어쩌든 간에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무슨 국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완벽하게 모든 내부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개발자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전망은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 자원인데 세계의 어떤 희귀 자원들의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희토류라고 하잖아요. 희토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희토류 레어 소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드문 매우 희귀 광물 이 희토류예요. 그죠?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것은 매장량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희귀 광물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거의 일방적으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가 땅이 워낙 넓어서 그래.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자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혹은 대유럽 수출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수출을 중단하도록 생션을 이미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EU의 생션이죠. 미국과 and EU의 생션. 생션은 뭐냐니까 다름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상품들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션의 뭐 대상 품목에 희토류, 희귀 광물과 오일, 에너지는 뺐어요. 뺐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막 고맙다고 러시아죠. 러시아가 고맙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출할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그럼 그것도 수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출 중단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니까 지금 이제 국제 시장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니켈의 가격. 보자. 플라이스 차트 이런 거 보시면은 니켈 플라이스 차트 니켈이든 뭐든 여러 가지 쭉 가격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시점부터 해서 3월 7일과 8일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모든 강물이 다르습니다. 니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코발트라든가 코발트나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뭐다 마찬가지. 코발트 출사도 마찬가지. 볼까요? 그래봐 똑같죠, 다.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렇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나 은이나 뭐 다도 마찬가지죠. 골드 프라이스 차트도 요렇게 요거 아니네요. 요거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결정한 거고 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 주간 단위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나마 좀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사이. 그러니까 모든 광물들의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아예 자원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생산 못 합니다. 아무것도. 휴대폰, 뭐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아무것도 생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과 일본이 지금 생션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 한국도 끼었는데 한국이 그게 또왜 끼었는지 그것도 참 재밌죠. 북한이 그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끼어 있는 것도 좀 이상한 모습이고 또 한국이 러시아 생션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웃기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들 국가의 상품 제조 비용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승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이 시점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원가 제조 원가 올라가니까. 그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 지금 인도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 쪽으로 들어오라고 미국이 주장하고 꼬시고 있는데 인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인도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중국과 인도, 러시아, 그리고 1대1로에 있는 다른 뭐 100개 국가. 그죠? 무슨 뭐 스탄 국가들,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과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인도 다 합치면은 이 국가들의 이스트 이코노미가 2030년 전후로 웨스트 이코노미, 웨스트 이코노미라면 미국과 EU입니다. 플러스 EU를 추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추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2025년, 26년이면 추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와 어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유럽과 일본의 가장 큰 타격. 유럽과 일본이 유럽 폭망은 아니겠지만은 일본의 심각한 타격. 어쩌면 한국이 유럽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각각의 GDP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년 이내에.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 물론 한국도 망한 나라이긴 마찬가지긴 한데. 뭐 정상적인 국가라면 한국이 정상적인 지금까지 지난 5년간의 어떤 그러한 경제 성장 외교 정책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그러면은 5년 뒤에는 어쩌면은 독일 프랑스 GDP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독일은 지금 독일이 가장 큰 피해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독일. 가장 심각한 타격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더 이상 달러 패권은 사라집니다. 달러 패권 상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서구권의 어떤 심각한 타격입니다. 서구의 심각한 타격. 웨스트입니다. 웨스트의 어떤 데미지라고 해요. 이게 훨씬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 중국은 이 웨스트를 대신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중국 위안화를 이제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위안화의 국제시장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 통화가 어떻게 기축통화될 수가 있어요? 국제간의 결제통화, 외환 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ABC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ABC,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ABC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ABC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 고려한 거예요. 그냥 설계한 것이 뚝딱뚝딱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ABC는 이 기축통화의 5대 기본 조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요 기본 조건을 다 충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뭔지 또 설명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미 달러 패권은 상실했지만은 달러를 대신할 게는 위안화나 루블화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무주공산인 상태가 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BC가 같은 우리 프로젝트는 만약 ABC가 정말 마이닝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실제로 마이닝이 없는 블록체인이 될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마이닝을 자꾸 얘기하느냐니까 만약에 블록체인에 마이닝이 있으면은 이 화폐의 제조 원가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 블록 똑같은 얘기예요. 마이닝은 화폐의 원가 상승, 화폐의 원가 상승이 되고 원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의 경쟁력 상실이에요. 경쟁력 상실. 그러니까 마이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ABC가 바로 마이닝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인데 마이닝 없는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이닝 그런 식으로 구현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렇게 코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코딩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성공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딩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저는 이거 성공 가능성을 예전에는 한 1% 정도 봤더랬어요. 가능성이. 그런데 한 2, 3년 전에는 한 3%까지는 되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은 한10%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몇년 사이에. 성공 가능성입니다. 자, 올해 말까지 해서 가능성을 좀더 올려볼 생각이에요. 자, 요게 제가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향후 추이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미국과 유럽의 재발등 찍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재발등 찍기.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나 뭐 외신이나 블룸버그나 루이터나 뭐 모든 CNN이나 이러한 뉴스와 정반대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맞는 말일까 싶긴 할 텐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달이면 표명됩니다. 4월 중으로 결정. 4월 중으로 미국과 유럽이 재발등을 찍었고, 러시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이고,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을 보는 것은 인도, 그 다음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인도가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일 뿐, 물리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뭐 우크라이나가 그렇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나 우리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게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드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